얘가 기본으로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다 말았어. 되다 말아가지고 영어는 좀 할 줄 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안 샀어요. 맞나? 이게 더 좋은 게 맞나? 조금 더 좋네. 조금 맞나? 이게 9 거리 46 8점 더 멀리 쏠 수 있구나 얘가. Code Combat. Exhausted. 자, 오른쪽으로 가서 얘를 죽이고 얘를 죽이면 되겠구나. 어택. 에너미 원을 어택 하는데 두 번을 때려야 되겠지. 때리고 오 헤이 세포스텝 멀리서 쏘는 애가 새로 생겼네. They won't see me. Code combat. 자, 봅시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친구는 우리 편인 것 같고 여기서 오는 애들을 다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Type a move down command on line 6. 이제 친구들이 오는 대로 그 친구들이가 누군지 일단은 찾은 다음에 find를 한 다음에 때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일단은 enemy는 find it. 히어로점 히어로점 find nearest enemy를 한 다음에 찾은 애를 히어로점 어택을 enemy를 두 번씩은 해야 돼. 지금 아직 약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Take that. What a change. 우와 세네. 마법사가 좋구나. 자, 거의 다 온 거 같죠? Code combat. 응? 뭐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변수 이름에다가 이런 스트링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거기다가 42를 넣었고 위에 했던 것처럼 배려블 변수를 두 개를 만들고 뭐든지 넣어도 된다. 밸류를 이게 지금 변수라고 보면 되고 거기다가 이런 스트링 문자를 넣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파란색 뭔가 액체와 빨간색 액체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여기다 넣으라는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러면 변수 이름을 하나를 쟤를 뭐라 원 거기다 블루 다음에 뭐라 투에다가 레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다 안 됐구나.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새롭네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Like a shadow. Code combat. 자, 이번에는 에너미가 둘이 있고 요거를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먹나? 에너미 원을 이렇게 하면은 다 됐고 쿠다 다 있는데? 이러면 안 되나? 때리고 올라가서 목까지 목까지 그쵸? 이걸 어떻게 가지? 이걸 어떻게 갈까? 사람은 일단 못 갈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먹을까? 거기대에 안 나와 있네요. 이거 왠지 펫이 펫 지금 제가 지금 요 호랑인지 뭔지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펫 중에서 방금 이거 맞나? I dodge bullets. 날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로 뭔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Code combat. 카운트 점 있었어요? 다시 여기? 여기를 밟으면 된다?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라이트 한번 해봅시다. 아, 한 번만 가야 돼. 다시 캣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막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패점 처음을 써보네. 한번 XY 좌표 지정에서 한번 날아가 봅시다. 얘가 13,21 되나? 가봐. 얘도 못 가네. 얘도 못 가.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가운데 점? 패스로 안 되고 채 안 날아가요. 변수. 저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려는데?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에너미 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 있네요. 보니까 에너미 1을 잼 2로 바꾸네. 이렇게? 잼 2. 설명이 다 나와 있네. 그다음에 라이트를 1번, 2번.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못 봤어. 바로 열리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름을 바꿔버린다. 변수 이름을 바꿔버릴 수 있다. 그때 데려다니십시다.
이게 뭐야 얘? 오른쪽 한번, 위 한번, 오른쪽 한번. 아, 자꾸 좀 되네. 오른쪽 한번, 위 한번. 에너미를 점 find nearest enemy 찾은 다음에 그 친구를 때려요. 몇 번? 두 번. 하나, 둘. 지금 여기 있지?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반복을 하겠다. 그쵸. A safe Austin. A safe Austin. Lick them. 이 친구들은 창 같은 거 던지던데. 그냥 죽이면 하면 되는 건가? 다운 간 다음에 find 찾아서 이 친구를 죽어낸 다음에 때려요. 몇 번? 두 명이니까 두 번 때리고 라이트를 라이트로 하나 두 번 내려가고 두 번 오른쪽 다운 한 번 이면 된 것 같죠? 한 방. 엄청 큰 해골이 있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닐까? 저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고 파인드로 한번 찾아봅시다. 저 친구 이름을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되잖아. 엄청 세 보이긴 하지만 어택 에너미 시작. 오우 마지막 판인 것 같은데. I dodge bullets. 망치.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 Code combat. Flex them. 내려간 다음에. There's no way your hero can defeat all those ogres. 와, 굉장히 지금 많죠. You will need to build two more fences to escape. 나 혼자 어쨌든 이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Hover over the map to find XY coordinates for build XY 3630 3626 3630 3626. 그 다음에 짓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짓고 라이트로
3번 정도? 됐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키트가드 던전을 다 깼네요. 아 아니 보니까 지금 3개를 안 했는데 3개 안 한 게 뭐지? 아 이렇게 생긴 것 같아. 3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은 무료로 하는 그런 판인 것 같고 파란색이 유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I dodge bullets. 파란색도 다 해볼게요. 이게 뭐지? 3개만 하면은 끝입니다. 친구들은 가서 때리고 될 것 같아요. 두 방식은 때려야 된다. 라이트 한 번, 라이트 한 번, 그 다음에 에너미 찾아서 얘를 어택합니다. 몇 번씩? 두 번씩 어택을 해요. 이거를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하나, 둘, 오른쪽. 하나, 둘, 오른쪽. 됐죠? 그 다음 두 판 남았는데. 코드 컴뱃. 도전 레벨. 이건 뭘까? 캐릭터 바뀌었어요. Keep the ball. 이 볼이 공중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배운 걸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택을 때리면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래? 한번 때려볼까? 어택. 볼 한번 때려봅시다. 때려봅시다고? 에스프레드포스. 아 떨어지면 끝이구나. 볼 2도 같이? 볼 2도. 에스프레드포스. 그렇지. 이거 그냥 계속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와일로? 에스프레드포스. 에스프레드포스.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 되나 보다. 점. 점. 무브. 라이트. 에스프레드포스. 때리고. 에스프레드포스. 이동. 에스프레드포스. 세 번. 에스프레드포스. 때리고. 뛰고. 때려. 오케이 그 다음은 라이트. 그 다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랩 그 다음은 레프트로 가면 되겠죠? 레프트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때리고 에스프레드포스. 에스프레드포스. 아주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오케이. 아 이게 아홉 줄이고 이걸 6줄 이하로 줄 수 있다? 이걸 6줄 이하로 줄인다? 어떻게 하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해야 될 거고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아, 뭐야 이것도 줄수로 들어가는 거 혹시? 아무튼 다음에 계속 있네. They won't see me. Code combat. 자, 봅시다.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아니, 이것도 왼쪽으로. 그래.
한번 더 해보죠 뭐. 왼쪽으로 간 다음에 때려요. 아이고. 이제 에너미 파인드 나오겠죠? 파인드 가장 가까운 놈을 찾은 다음에 얘를 두 대를 때려. 됐네. 왼쪽 때려. 아,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택. 어택 에너미. 아, 두 개 때려야죠. 됐어. 이거였나? Like a shadow. 어쨌든 깼어요. 이게 뭐지? 하나 남았는데 챌린지라고 하네요. 이게 추가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이거만큼 내가 금을 얻을 수 있나 보다. 엑스마크까지 가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최대한 얘들을 많이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럼 깨야 될 것 같고, 무브 위로 하나 둘 세 번 간 다음에 어택 위 캣을 한 두 번 때리면 되려나? 두 번 때리고 라이트 두 번 가고. 한번 때리면 되구나. 이게 약간 노가다 같은데? 한번 때리고 두 번 가고 레프트로 두 번 가고 다운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고 그 다음에 라이트로 두 번 가고. 아, 너무 노가다잖아 이거. 업 한 번 간 다음에 레프트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파인드를 얘를 찾아서 어택을 하는데 에너미를 두 번을 어택을 하고 탈출합니다. 그냥 그대로 다운을 두 번 내려가고 라이트를 한번 가고 다운을 한 번. 이건 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라이트를, 아 이게 자꾸 있게 되네. 라이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간 다음에, 아 진짜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 올라가고 얘를 일곱 번 올라가고 레프트를 한 번. 자, 이거 두 번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먹고 내려가고 오른쪽 올라가서 왼쪽 한 방이면 되네. 내려갔다가 왼쪽 아래 오른쪽 끝까지 와서 위 끝까지 가서 왼쪽으로. 아홉 개 이상 얻었네. 굉장히 노가다성이네요 이거. 어, 또 있네.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닌가? I dodge bullets. Code combat. 아니네요. 올라가서 찾아서 어택을 두 번을 하고 얘를 반복이겠죠? 와일드트루. 확실하게 계속 반복을 해서 숙달을 하게 만드네. 확실히 연습은 될 것 같아.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뜨는 게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판인 키트가드 던전은 끝났네요. 다음은 빼구두 수부를 한번 해볼게요. if else, 논리, 관계연산자, 함수, 객체까지 나오네. 이벤트 핸들링까지 한다고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잠겨있는데 아마 빼구두 숲을 넘어가면은 이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르벤 사막. 여기 지금 121스테이지가 있네. 우리 키트가드 던전 47스테이지 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지금 1시간 반? 1시간 반 이상 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꽤 오래 할 것 같네요. 사르벤 사막, 클라우드립 산악지대, 그리고 뭐 빙하지대. 또 뭐 있는데 여기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